그래도 이동기 쓰면서 겐지로부터 잘 살아나왔고 죽기 직전에 밥까지 쓰면서 근데 밥이 어디 갔죠? 밥을 찾아볼게요. 밥. 어? 우리의 황금밥이.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티어를 맞춰라. 프로필 비공개 유저의 신청을 받아 게임 한 판을 관전 후 티어를 맞추는 컨텐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et it. 이번 티어를 맞출 대상은 데이이다님이고요. 모스트 1은 맥크리, 모스트 3은 엘씨, 그리고 엘씨가 나온 이후에 엘씨를 위주로 플레이해주신 분이라고 하니까요. 신맵에서 신영웅의 플레이를 했을 때 어떠한 티어일지 한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래 댓글로 예상하는 점수와 함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은 이쁜 롤큐 장패들도 한번 추첨을 통해서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팀은 디바 레킹볼 222, 레드팀은 라자 222입니다. 오케이. 오 일단은 에임부터 짓게. 이 에임이 기본이죠. 원래 히트스캔 영웅은. 아 근데 한조한테 서열정리 당했습니다. 다시 오고 있고요. 예, 스킬 하나하나의 숙련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에임이기 때문에 에임 그리고 포지션 위주로. 한조 돌았죠? 한조. 아 근데 아 잠깐만요. 어 저기요 해시님. 아 그래도 디바가 겨우겨우 구하러 와서 한조를 잡긴 했는데 방금 해서 너무 많은 단서를 흘렸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못 부갠거 그리고 몇 발 연속 빗나갔죠? 어허. 어, 그래도 이번에는 다이너마이트 잘 적셔줬어요. 손이 덜 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오 LC 헤드샷 맞춰주는거. 오 에임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아 근데 다이너마이트가 살짝 안 깨지고는 있네요. 어 방금 시프트는 그냥 어 죽을까봐 쓴 시프트였는데 아쉬운 스킵한단. 궁극기는 80%가량 찾고. 아 잠깐만 에임이 한 조를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 아이고 다이너마이트도 너무 성급하게 썼고요. 아 그래도 아 이거는 역적이 될 뻔했죠. 확실하게 마무리 못 해준 거. 어, 포지션도 살짝 너무 정직합니다. 높은 티어들이 살짝 아쉽다는 거. 살짝 상대 라인하르트 있으면 돌아가서 딜각을 본인이 스스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도 잘해줘서. 어, 그래도 순간순간 헤드샷 맞추는 에임은 살짝 있어요. 그리고 궁극기 판단 주요하게 보겠습니다. 에임은 기복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스킬 판단, 궁극기 판단은 정직하거든요. 오, 일단은 거점 쪽에서 계속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도 많이 아쉬운 상황. 지금 오, 이렇게 유동적으로 포지션을 잡아주면 좋죠. 네. 오 헤드샷 잘 적중했습니다. 에임 슬슬 살아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오 제가 숨죽이고 보게 되는데 네, 저런 곳에 다이너마이트 한 번씩 뿌려볼만 하죠. 뭉쳐있을 때 다이너마이트 잘 던졌고. 오 이번엔 잘 터뜨렸습니다. 침착하게. 근데 히트는 잘 안되고 있어요. 저 다이너마이트가 히트가 얼마나 빨리 잘 맞추냐에 따라서 밥이 얼마나 빨리 차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살짝 아쉬워. 오 그래도 이번에 잘 적셔줬고 맛밥 썼습니다. 양밥. 어 그래 밥이 제압당하긴 했는데 아 상대 포커싱 나가면서 밥이 큰 활약은 못했고요. 아 근데 대놓고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망치에 누울 수밖에 없었고 이건 라인하트님이 망치를 잘 썼다는 것보다는 어 포지션이 살짝 아쉬웠어요. 오 다시 한번 정직하게 가다 보니까 라인하트 방패에 갈려서 힐은 잘 못하고. 오 그래도 이번에 다이너마이트 잘 적중시킨 것 같아 보이고요. 오 잘라줬습니다 이번에는. 오 그래도 순간순간 헤드라인을 계속 노리고 있다는 거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어 기본적인 실력은 탑재하고 있다 라는 거. 그리고 한타가 끝났는데 계속 정직해요. 이 북 앞에 있습니다. 신년을 기다리면서 저 북을 치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유동적으로 오른쪽 고지대 혹은 왼쪽으로 돌아주는 포지션 순간적으로 가져가 볼만 하거든요. 상대가 돌진조합도 아니어서. 아 이러다 보니까 그죠 저렇게 한조님처럼 약간 돌아주는 포지션을 잡았을 때 이렇게 암살각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아직 밥은 70%인 상황 합류했고요. 그래도 패주면 쓸 줄 아시는 것 같고. 아 이씨 노려주나요? 한 대 다이너마이트. 아 못 맞췄어요. 침착해 하죠. 아 근데 용 오는 거 용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늦게 반응했죠. 아 그리고 한조 1대1 이길 수 있나요? 아 침착해 하죠. 침착해 하죠. 아 오케이 그래도
다행히 상대 한조도 맞춰주지 않아서 네 살아는 있습니다. 잡지는 못해도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승리까지 했습니다. 저격수 대전인데 숨 막혔습니다. 진짜 숨이 막혀서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저격수 대전은 평화롭게 끝이 났고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현재 AC 모스트 3입니다 오 디바 헤드샷 한 대 침착하게 잘 때려줬고요. 오 이번엔 다이너마이트 잘 던져줬지만 디바 매트리스에 막힌 상황. 상대가 돌진 조합을 들고 왔는데 오 그래도 윈스턴 침착하게 세발 맞춰주면서 에임 살짝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도 두발 연속으로 맞춰줬고요. 손이 이제서야 슬슬 풀리시는 건가요? 오, 손이 풀렸는지 공격적으로 시프트 쓰면서 다가가줬죠. 오 에임 살아났어요. 루시오까지 헤드샷 맞춰주면서 오, 아까랑 확실히 다른 모습. 1라운드랑 정반대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 송하나는 조금 어렵죠. 그래도 눈앞에 다른 게 있음에도 저 멀리 있는 확실한 에임을 준다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도가 있고 어떤 게임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거 유효하고요. 팀전에게 끝난 타이밍에 완벽하게 견지까지 잡아주는 플레이. 궁극기도 83% 채웠습니다. 근데 포지션은 계속 아쉬워요. 이제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와줬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포지션은 어디였냐면 이 위도우님이 있는 포지션, 이런 포지션이 일반적으로 저격수들이 갖고 가야 되는 고지대 포지션이거든요. 그래도 루시오 잘라준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동기 쓰면서 겐지로부터 잘 살아나왔고 죽기 직전에 밥까지 쓰면서 근데 밥이 어디 갔죠? 밥을 찾아볼게요. 밥. 우리의 황금밥이 하이퍼 FPS 게임에서는 되게 침착함이 중요한데 그리고 저격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침착함이 생명인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는 어떤 그 기본 소양은 살짝 부족하다라고 계속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이런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에임 보여주고 있고요. 본인의 에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한번 털기. 아 근데 석양일 때 자신감 있게 한번 쏴줬는데 맞추지 못했고 다이너마이트 각도 이번엔 잘 봤죠. 그저 이러한 다이너마이트 각도를 계속 써야지 궁극기도 빨리 차고 캐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애쉬가 고지대 먹으니까 이렇게 딜러키가 편해집니다. 네, 고지대 점령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겐지가 오고 있고요. 침착하게 다이너마이트 인사해주는 여유까지 보여주면서 죽었습니다. 약간 폼생폼사예요. 저러다가 한 명 잡으면 그때 멋있어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네, 사람들은 죽은 거 기억 잘 안 해요. 어떻게 잡았느냐에 집중합니다. 근데 고지대가 아니라 이번에도 저지대에서 딜을 넣고 있고요. 그래도 에임은 좋습니다. 저지대에서 에임은 좋은 걸. 이분 FPS 경력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게임 전에 서든어택 혹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밥이 활약해주고 있고요. 맥클이 잡아줬습니다. 밥과 하시면서 총 하나까지 에임 몸샷 하면서 잡아줬고 아 인사 이거 폼생폼사 그러다 또 죽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음 한타 시작됐고요. 네, 에임은 많이 돌아왔고요. 근데 포지션은 여전히 아쉬운 상황. 오 그래도 겐지 잡아줬어요. 계속 1층으로 오죠. 이렇게 에임은 좋아서 무조건 잡아주는 그림은 나오는데 아 근데 본인의 에임 너무 믿은 나머지 대놓고 쓰다가 결국엔 석양에 죽어버렸고요. 아 이렇게 해서 2라운드는 내준 상황입니다. 계속 3라운드 마저 지켜보면서 이 데이입니다님의 애쉬 플레이 보면서 점수가 정확히 몇 점일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이쁘네요. 파란색. 아 근데 다이너마이트가 살짝 숙련도가 떨어지네요. 엄청 높은 티어를 드리기는 확실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전하는 동안에 숨어있는 거는 좋은 센스고요. 다이너마이트가 안 맞는다고 판단했는지 그냥 과감히 지가 알아서 터지게 냅두고 있고 아 겐지 에임 아 안 맞을 때마다 도리도리 좋아요. 근데 혼자만 내려와 있어요. 이게 진짜 아쉬운 포지션이에요. 애쉬 혼자 여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팀원들 다 위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스킬 낭비하면서 팀원들 있는 위로 올라와야 되고 궁극기가 한타가 끝났는데 38%예요 거의 가만히 있었단 소리죠. 그래도 겐지 다이너마이트 맞춰주면서 한발 맞춰줬고 순간순간 에임 이렇게 고지대를 먹어줬을 때는 에임이 빛을 발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 포지션만 제가 살짝 피드백 해드리잖아요. 이분 포지션만 고치면은 티어 급상승합니다. 일단 왼쪽 아래로 오는 거 예상해서 다이너마이트 잘 적셔놔줬고 뒤로 빠지면서 무빙하고 있습니다.
자폭 던져줬고요. 근데 밥이 아직도 안 찬 거는 너무 아쉬워요. 딜이 많이 부족했단 소리거든요. 스킬 적중률과. 오,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에임은 계속 빛을 발하고 있고요. 밥이 결국 찼습니다. 아까처럼 멍밥이 나올지, 멍 때리는 밥이 나올지, 아니면은 분주한 활약하는 고봉밥이 나올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오, 그래도 침착하게 이번에 맥크리 헤드 깨주면서 석양 잘 잡아줬고요. 근데 저건 맥크리님이 아쉬웠죠. 저격수가 있는데 저렇게 대놓고 석양 쓰면 안됩니다. 근데 굳이 계속 먹어놓은 고지대를 내려와요. 거점으로 팀원들 거점은 탱커가 홀딩해주는거고 딜러는 포지션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 본인에 취해있어요. 제가 지금 포지션 지적하는지 모르고 본인이 킬러고 많이 뛰어다다는 사실에 어? 내 티어 되게 높게 보여지겠지? 라고 생각할겁니다. 그치만 나무늘보의 시선 벗어날 수 없죠.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나무늘보입니다. 이분의 에임에 교란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치만 에임은 좋으나 포지션 그리고 궁극기 그리고 극박해진 한타 속에서 흔들리는 에임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다는 거, 원래 FPS 게임은 계속 했던 걸로 사료됩니다. 서든어택 혹은 카운터스트라이크 혹은 스포 이런 FPS 게임을 오랜 기간 했다가 오버워치로 넘어오면서 아직 적응이 덜 된 900레벨의 유저인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오버워치 전에 다른 FPS 게임을 되게 오래 하셨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오버워치가 FPS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준수한 에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다이아 초반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3111점 예상합니다. LC 유저였던 LC가 모스트 3인 데이다님의 티어는 어디였을지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정답은요? 아, 200점 차이로 못 맞췄는데 이번 시즌 LC 14시간 승률 53% 목초 4의 유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아쉬운 듯한 되게 목소리인데. 아, 제가 손을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아, 그래요? 뭐 티어를 맞춰라 참석하시는 분 100이면 102분께서 그룹버에서 오실 때 아쉬운 목소리로 오시더라고요. 네, 너무 떨려가지고 다음에 청심만 먹고 한번 재도전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혹시 피드백을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좋습니다. 아, 네, 포지션 하나만 고치면은 마스터까지도 넘볼 수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피드백을 해보는데 포지션이 사실 되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아쉬웠거든요. 에임은 좋으셨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근데 사실 어디서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감각적으로 깨닫기가 사실 에임처럼 힘들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 나무늘보의 유튜브에 가면은 다양한 포지션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